지금 시간 3시. 백신을 맞은 지 6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. 체온을 한번 재볼게요. 36.5도. 안 보여.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8분. 접종한 지는 12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. 1차보다는 2차 때 팔의 접종 부위 통증은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 것 같아요. 1차 때에는 별로 자극도 없었어서 양팔을 든다던가, 물건을 든다던가, 아니면 왼팔을 쓴다던가, 그럴 때에도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, 지금 현재에는 물건을 짚는다던가, 팔을 들어 올릴 때에는 자극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. 팔도 지금은 반 정도밖에 올라가지는 않고요. 더 올리려고 하면 더 올릴 수는 있지만, 그 이상은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. 그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네요. 지금 현재 시간 9시 11분.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25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저의 온도는 36.5도. 잘안 보이네. 36.5도 똑같습니다.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. 어제 잠들기 전에 아이스 패치를 두 개를 붙여놓고 잤는데,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팔에 있는 통증도 사라지고, 양팔을 끌어올리는 자세, 그런 것도 충분히 되고 있어요. 불편한 거 전혀 없이 백신 이틀 차가 되었습니다. 내가 이상한가?